네. 게임하면 소모성 아이템을 거의 안 쓰는, 아. 저도 그런 식으로도 해요. 네, 스피리추얼 소울이요? 아, 그거 안 그래도 요번에 추천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안 그래도, 머지 않아서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락실 게임 하다가 이거 하려니까, 키가 헷갈려. 막 그 선택키를 Z키로 누르고 있고 막 그러네. 자, 일단 엘레노아 살리고, 자, 그 다음에 부적을 조금 써서, 자, 프레아의 부적을, 레어의 부적을, 자, 두 개 쓰고, 자, 그 다음에 프레아라의 부적을, 자, 루티스에게, 그리고 뮤즈에게 프레아의 부적. 자, 요렇게 쓰면은 이제 일단 나갈 때까지는 뭐, 널널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네. 어제 어쌔신한테 전멸당한 게 억울해서, 백법 대시 어빈에, 백법 대시 어빈에, 엘레노아, 콜로드, 이렇게 해서, 어빈 무랩 50, 루티스, 엘레노아, 콜로드, 마랩 50 만들고 했더니, 아, 그렇게 해서 복수를 하셨다. 뭐, 그 말씀이시구나. 아, 유튜브에 없어요? 오, 그래요? 오, 유튜브에 웬만한 게임 다 있던데, 그래도. 빙하님 리하이요.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셋신. 그렇군요. 역시, 고전 게임 카테고리에는 저랑 비슷하신 그런 개그를 하시는 뭐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좋단 말이죠. 이런 아재 개그 하는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는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별로 없는데 이 고전 게임 카테고리에는 유독 많아가지고 뭔가 제 마음에 안 식죠? 뭐 그런 느낌? 아오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예정이 있었던 게임이기도 하고. 자 아무튼 몹쓸 사람이라고요? 아니 인카운트가 왜 이렇게 게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자주 걸리지? 왕자 게임 최종편 한글화. 한글화도 꾸준히 되는구나. 그런 것도. 아 그렇죠. 프릭이 그 뭐랄까 데미지 같은 거는 애매한데 그 행동력이나 전체적인 면에서 굉장히 강하죠. 뭐 행동력이라던가 뭐 아무튼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정령이죠. 아재 개그가 아니고 할배 개그. 할배 개그라뇨. 아니 그건 좀 그건 너무 올라갔는데? 액조팅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그런 거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 그 말 듣고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이 그 뭔가 목소리로 일하는 직업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상담원이라던가, 아이고, 이런. 자, 우리 어빈이 순삭. 뭐 아무튼 상담원이라던가 뭐 그런 걸 하고 싶다고는 생각해 본 적 있는데 동화책이라 그건 괜찮겠네요.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아 성우는 솔직히 좀 무리죠. 제가 뭔가 이 말투가 약간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막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런데 본래 목소리는 그러니까 좀 무덤덤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썩 좋은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서.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성우는 솔직히 성우할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콜센터 하시는구나. 오 네, 안 그래도 제가 살면서 그것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서 언제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곤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일단은 보자. 정신차린약을 어빈에게. 1급 하계님 리하이요. 아 그렇죠. 네 정신노동이 그 뭐랄까 진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스카이프. 아 그건 좀 뭐 아무튼 그런 일을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뭐 아무튼 요렇게 말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 감정노동. 네, 또 듣고 보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네. 하다 보면 진짜 결혼 잘못하면 안 되겠다. 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 근데 또 그게 복불복인 게, 아무래도 사람은 그 본래의 얼굴을 숨기고 약간 좀 가면 같은 걸 쓰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다기보단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약간 조금, 아무래도 좀 복불복 요소가 좀 있어가지고 좀 누군가를 오래 알고 오래 만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게 그런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어머니가 동화 작가. 아, 그래요? 아, 제 목소리가 어린이들 그 동화 오디오 작업할 때 아주 좋은 목소리.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잘 몰라요, 형님. 리하이요. 아, 시골에서 노인분들 상대하는 일을 했다고요? 말도 안 통하고 우기기만 하는. 아, 그렇군요. 네, 역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뭐 그런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뭔가 동료들보다는 소환수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죠. 아, 네, 그렇죠. 저도 물론 화내죠. 일단 뭐 방송이나 뭐 그런 데서는 화를 안 내는데, 뭐 현실에서는 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나쁜 일이 있거나 뭐 그럴 때는 화를 내죠. 레디포님, 리하이어, 낙세볶음님, 노 워리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노예처럼 부릴 소환수. 저는 그런 게 있다면은 되도록이면 좀 비주얼이 좋은 뭐 바람의 정령이라던가 뭐 그런 식의 소환수라던가, 아니면 그막 목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목에 태우는 목마 말고 그막 사람의 꿈을 조종하고 꿈에 들어가는 그 목마, 꿈몽,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서큐버스라던가 막 그런 거. 네, 그렇죠. 서큐버스. 캘리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물론 뭐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아, 운디네 같은 거. 되도록이면 좀 비주얼이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여기서, 자, 이 동굴에서 제가 아이템 하나를 못 얻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얻고 갈게요, 이번엔. 자, 잠깐 저는 잠시만, 물좀한 잔만 따라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원하다. 자, 다시 왔습니다. 아, 서유기에서도 손오공 일행이 목마에 걸려서. 아, 그렇죠. 네, 뭔가 어떤 고전 게임이나 아니면 어떤 뭐 고전 만화라던가 뭐 그런 데서는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에피소드 중에 하나로 항상 그 동료라던가 아니면 주인공이라던가 주인공의 동료라던가 뭐 아무튼 그런 캐릭터 하나가 목마, 서큐버스라던가 뭐 그런 거에 홀려서 좀 위기를 당하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 프리기 열심히 잘 싸우고 있죠. 가끔 소환하는데 소환수가 부재 중이라서 못 오면 웃기겠다. 그렇군요. 야, 근데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 그래 버리면 진짜 답이 없겠다. 법규님, 어서 오세요. 리하이요. 아, 봉신연희의 달키 같은, 아니 달키래, 달기 같은, 아니 달키는 시청자분이죠. 이런. 네, 뭔가 그런 식으로. 맞아, 봉신연희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난 건데, 진짜 어렸을 때 봉신연희를 봤을 때는 그게 뭐랄까 좀 숨겨진 의미라던가 뭐 반전 그런 걸 모르고 봤어요. 모르고 봤는데
그 나중에 나이 들어서 좀 그때 재밌게 봤었던 추억을 살려서 다시 한번 찾아서 보니까 뭔가 되게 심오하더라고요. 그 반전도 좀 쩌는 것 같고. 자, 아무튼 오르마즈드. 근데 진짜 그 고전 게임이라던가 고전 만화라던가 그런 것들이 진짜 어렸을 때는 진짜 막 생각 없이 하고 막 대충 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보면은 막 세상의 이치 같은 게 담겨 있고 막 그 세상의 진리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교훈 뭐 반전 뭐 요런 대단한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헌터 바이 헌터. 그 일하시는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일 안 하시는 그분이 쓰는 그거. 아, 요괴 소녀 그 요괴 소녀 호야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본 기억은 있는데 내가 봤다라는 그 뭔가 단편의 기억 막 그런 건 있는데 내용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자, 오르마즈드 다시 한번. 아, 그렇죠. 네, 항상 쉬시는 그분. 아, 그렇죠. 네, 세일러문 작가분이랑 결혼하신 그분. 아, 요즘에 애니가 나온다고요? 오, 그래요? 뭐 약간 리메이크라던가 팬서비스 막 그런 걸로 낸 건가요? 네, 이치보다 맛있는 삼치. 아니, 프리님 은근히. 잠깐만. 자, 이거 이러다 전멸하겠는데? 자, 이거 도망가서 텐트를 하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다간 전멸할 것 같아서. 자, 일단 퇴각하자. 하루하루 하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올해 9살이라뇨. 그럴리가. 자, 일단은. 아, 그러게요. 그 어빈의 프릭이 없으니까 막 발리네. 자, 빠져서. 자, 여기서 회복하고. 자, 텐트 쓰고. 사무라이 제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센트님, 만두사카키님, 리하이어. 제페님도 리하이어. 자, 일단은, 자, 프레오고스트 한방 매기고, 자모스였구나. 왠지 빡세더라. 이계혁전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자모스라는 녀석은 자우백이랑 생긴 게 똑같은데, 자우백보다 훨씬 더 강한, 뭐, 그런 녀석이죠. 아무튼 진짜, 옛날 것들이 고전 게임이라던가 고전 만화라던가 진짜 다 요즘 것들보다는 요즘에 나오는 막 그런 것보다는 옛날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노래 같은 것도 요즘 노래보다 전 솔직히 옛날 노래가 더 좋은 것 같거든요. 뭐 노래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뭐 다 고전이 좋은 것 같아요 전. 이건 다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뭐 그런 증거겠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빠져서. 자, 여기서 프레오스트. 아니야. 자, 공격. 자, 우리 루티스는 마력이 형편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공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더 낫죠? 아하하. 보보의 늦은 후에. 와. 야, 언제 적어야 대체? 아, 그러시구나. 네. 능력 중에 불사가 좋아요? 불로가 좋아요? 저는 블루가 좋아요. 저는 그 지금의 제 모습을 그냥 끝까지 쭉 간직하고 싶어요. 그 수명이 늘어나진 않더라도 저는 그냥 모습이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쉽지만 있어요. 네. 요즘도 웹툰이나 소설 중에 괜찮은 거 많은데. 아, 그렇긴 하죠. 친절한 미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그렇죠. 블로불사 짱이긴 한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자, 뒤로 빠져서 공격. 자, 일단 우리 정령들을 전부 다 소환을 했기 때문에 요번 전투는 아무래도 널널하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웹툰이요. 아, 제가 웹툰은 그 한 5년 전? 그 정도까지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 제가 웹툰을 보던 시기가 그 예전에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라는 그런 웹툰이 있었잖아요. 그거 나올 때까지는 웹툰을 진짜 요일별로 막 다 챙겨보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 죽었네? 자 루티스한테 좀 안티매직을 써줄 걸 그랬다. 아 네이버 쪽이구나. 오케이. 자 일단은 자 대기하고 자 우리 뮤즈가 자 오르마즈드로 일단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고 네 네 아니 제목이 되게 기네요. 완전 기네. 뭐 일본은 항상 그런 식이긴 한데 자 아무튼 마지막 남은 휴노비우스 자 요렇게 마무리. 자 우리 휴노비우스 같은 경우는 마공이 잘 통하기 때문에 요렇게 오르마즈드의 공격이 굉장히 잘 들어가죠. 자 성도끼 카리반 솔직히 지금 파티에서는 필요가 없는 그런 아이템이긴 한데 자 요렇게 뭔가 모든 아이템을 다 모으고 싶다 뭐 요런 욕구 때문에 요렇게 일단 얻어줬습니다. 폴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거 요번에 그 드라마로도 나오던데?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몇 년도에 나온 거죠? 아 섬뜩해요? 오 일단 뭔가 제목은 흥미가 제가 좀 뭔가 그 어두운 분위기에 그런 걸 좋아해서 일단 들어보긴 확실히 들어봤는데 아 일본 책이에요. 호러물. 아 그렇구나. 아 치유 만화? 아 왠지 치유 만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치명적인 유해물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아무튼 저는 그 뭐랄까 좀 큐브라던가 좀 퍼즐 요소가 좀 섞여있고 약간 좀 놀라는 막 그런 것도 있고 좀 분위기가 어둡고 막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막 그런 종류의 영화라던가 뭐 만화, 게임 그런 걸 좋아해요. 뭐 열심히 노력하고 결국엔 뭐 열심히 노력해서 적을 다 제거했는데 결국에는 다 부질 없었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 뭐 요런 식의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전. 아 초딩의 아 그런거 센트님 리하이어 재민야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재밌어요. 오호. 아 피스카 같은 경우는 요렇게 몬스터를 잡으면 피스카 그러니까 돈으로 바로 안주고 피스카로 주는데 요 피스카를 그 마을에 가서 황금이라는 거 할 수 있어요. 황금을 해가지고 돈을 바꿀 수 있는데 그 돈으로 바꾸기 전에는 피스카 채로는 쓸 수 없고 꼭 바꿔야만 쓸 수 있어요. 뭐 일종의 몬스터가 뱉는 보석? 뭐 그런 느낌의 아이템이죠. 아무래도 그 고전 게임을 보면은 몬스터를 잡았을 때 몬스터가 돈을 떨구는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약간 현실성이 좀 없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몬스터가 갖고 있는 보석 뭐 요런 식으로 구현을 한 것 같아요. 왕족 동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피스카나 환율이 다른 것도 아닌데 아 아 그렇죠. 네 영전3 같은 경우는 피스카의 환율이 마을마다 다르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튼 영전5 같은 경우는 그 황금하기 전에 그 보석 상태로만 살 수 있는 뭐 그런 아이템이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다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퍼에서는 그런 게 없죠. 와꾸 오진다님 티렉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미스 미소우